네, 안녕하세요. 신 감독입니다. 해가 지고 있죠. 네, 지고 있고 좀 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좀 남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왜 가냐면 나비를 찍으러 갑니다. 새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산책하면서 나비를 한 마리 찍었는데 못 보던 나비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찍었는데. 나비 이름이야 호랑나비랑 배추인나비밖에 모르니까 이름을 알자고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멋쟁이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나비라는 걸 알게 됐고, 새 보러 다니면 나비들도 보죠. 나비들도 보는데 그냥 아 예쁘다 사진 한번 찍어볼까? 뭐 이름을 알거나 이 나비가 귀한 나비인지 흔한 나비인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찍고 나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초보자를 위한, 하지만 뭐책 내용 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나비도감도 마침 출간이 돼가지고, 그거 주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감을 보면서 동정할 만한 나비가 오늘 한 마리라도 찍히면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한 마리라도 못 찍으면 이 영상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서 찍으려고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긴데 일단 해도 졌고 지금 그냥 싹 정리를 해놨네. 다 풀이랑 뭐 꽃이 다 베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나비를 한 마리라도 보면 내가 찍어서 새로 산 도감으로 재미있게. 저기 꽃도 있는데 나비가 또 없어요. 해가 질때 가가지고 나비는 못 찍고요. 내려올 때 가로등이 켜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너무 늦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책은 오전에 시켰는데 오후에 왔습니다. 나비 사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한장 있어서 그걸로 한번 동정을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 책을 샀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한국 나비 생태 도감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책인 것 같아요. 언제 나왔느냐? 10월 14일이니까 4일 됐네요. 4일 됐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할까 하다가 오늘 나비는 찍지 못했지만 그 주말에 찍어놨던 이 저는 그거 찍으면서 이게 나비인가 나방인가 싶었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사진 나비를 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알이랑 이렇게 그 어디에서 찍었는지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언제 볼수 있는지도 나와 있고 알까지 찍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제가 그래서 동정을 해보려는 사진은 이게 뭐 나비인지 아니면은 나방인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네, 요건데 나비처럼 생기진 않았죠?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찾나요, 근데? 일단은 호랑나비과 나비 호랑나비처럼 생겼어요.
되지? 아, 팔랑나비가 본가 본데. 어, 삼각형처럼 생겼으면 팔랑나비인가 보다. 그죠? 삼각형처럼 생겼으면 팔랑나비인가 봐. 어,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되겠다. 얘가 약간, 어, 나비인가 보다, 진짜. 삼각형 모양. 나비가 아닌가 봐요. 어, 나비처럼 생겨. 어, 네, 나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책만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나비를 찍으려니까 더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탐조 다니면서 봤었을 수 있는 뭐지, 희귀한 나비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내 옆을 지나간 아주 희귀한 나비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이제부터는. 새 탐조를 다니면서 나비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찍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소개를 어떻게, 뭐 저도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여기 사용방법이 있네요. 별표로 이게 난이도, 관찰 나비도, 그 다음에 감소 추세는 신호등으로. 나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나비를 찾아서 전국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시겠죠.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장소별로 볼 수 있는 나비들이 또 다를 테니까. 동점 키포인트를 이렇게 모아둔 것도 좋네요. 각 비슷한 나비들끼리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아무튼, 네. 좋은 책 구매해서 이걸로 나비 동정하면서 앞으로는 나비 사진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 도감 소개? 뭐야, 이거.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책을 하나 샀습니다.